오피는 하우스입니다. 택배가 이렇게 좀 왔어요. 토요일 날 이걸 그 도착 예정이었는데요. 다른 댁에는 다 미리 갔는데 저희는 지금 월요일 날 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왔는데도 요즘 이렇게 생생하게 잘 왔어요. 화서방님 이렇게 잘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셨죠? 잘 도착했어요. 제가 이렇게 풀러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경산의 화서방님께서 아우 하우스님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좀 처져 있는 거 저 이렇게 키워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하고 튤립 구근하고 조금 좀 이렇게 보내셨다고 해요. 자, 한번 풀러서 제가 한번 풀러볼게요. 자, 포장하시는 분들이요. 이거를 참 포장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보면 이렇게 풀르는데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죠?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갖고 포장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원종 튤립이에요. 요게 리틀 뷰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조금 남으셨다고 하우스님 요거 좀 키워보세요 해서 한 15알 정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것만 그냥 이렇게 딸랑 보내기가 그러시다고 이렇게 조금 좀 보내셨어요. 요거 저기 세 포트 여기 좀 남아있는 거 처져있는 거 보내드리는데 아우 하우스님 저기 하지 마시고 하우스님 잘 키우시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해서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겹으로 된 요거 저 임파첸스 물봉숭아예요. 두 포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이 요렇게 왔는데 굵은 종류 요런 꽃이고요. 샤프란 종류일 것 같아요. 요것도 샤프란 미니 샤프란이에요. 안젤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키르탄서스 엘라투스 요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고 요거는 이제 신닝기아 투비플로라라고 하는데요. 하얀 꽃이 피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많은데 요거 팔다가 좀 처졌다가 요렇게 남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지금 왔어요. 자 먼저 받아보시면 택배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갈이 하는 것보다도요, 자, 이렇게 먼저 약을 쳐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꽃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병충해가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오자마자요, 이걸 쳐요. 한 방에 K를 치고요. 그 다음날 한 방에 S를 쳐줘요. 그리고 물 고픈 아이들은요, 물을 주세요, 일단. 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이렇게 쳐가지고요.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관했다가 분갈이 하는 게 좋아요. 스카프예요. 스카프를 이렇게 다섯 점을 보내오셨네요. 스카프를 만 얼마에 이렇게 팔고 계시죠? 수량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처졌다고 못난이 찌질이라고 하우스님 키워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근데 저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글로리아 그것도 보내주셔갖고 3년 전에 저렇게 대품으로 잘 자랐잖아요. 요렇게 이제 보내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요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렇게 이제 처지거나, 요렇게 좀 못난이가 되고 요러면은 이걸 발송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님 아주 못난입니다. 정말로. 이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 상태가 요런 거 몇 점 보내드리니까 한번 키워보십시오. 하고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상품들이 조금 좀 처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요런 거 이제 받아보면은 잘 요렇게 키워서 할 수가 있는데, 판매하시는 분은 분갈이 하고 막 이러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오면 다 풀러가지고요. 크게 물이 조금 좀 있어도 괜찮은데요. 오면 혹시 미름 물약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다가 미름 물약을, 미름 물약 그 물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셔갖고요. 이렇게 저면을 쭉 해서 한나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바짝 말려가지고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있다가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도 요렇게 해서 이제 저면으로 요렇게 담가 놓으니까 타고 올라오죠. 요건 뭐, 러브, 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꽃이 없어요. DS 치킨, 그 다음에 DS 카시오페아 또는 스카이 이렇게 부릅니다. DS는 뭐냐면은요, 요런 DS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그냥 이렇게 붙었고요.
또 요거는 이렇게 보면 MK 라이트 브릿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MK는 이 농장 있죠? 요거 제일 처음에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앞에 DS나 MK나 아니면 뭐 캐츠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 브릿지 밝은 달이네요. 자, 요거는 DS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번호는 1716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러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브인데 러브1이라고 되어 있어요. 러브도 1, 2가 있나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DS 치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S 종류의 치킨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한 30분 담궈놓은 상태인데요. 요거 빼보니까요. 포트에 빼봤더니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밑에 요거 난석 있죠? 요거 요렇게 제거해 보시고요. 요런 식으로. 또 위에를 요렇게 살짝 걷어내세요. 요렇게. 이거를 이 흙에다가 하면은요. 당분간은 잘 살아요. 흙이 여기 잘 돼 있네요. 보니까. 요. 그런데 내년 여름에 때문에 이거를 분갈이를 일단은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흔드세요.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손을 조금 좀 넣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털 수 있는 만큼 깔끔하게 털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꽃이 있는 상태도 있고 없는 상태도 있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흙을요. 뿌리를 이렇게 해서 밑에 거 있죠? 긴 거 이런 거 조금 좀 제거해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이걸 표현을 몽당하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그 14,000원, 16,000원짜리 나오는 거하고는 농장의 거 제품이 요거는 다르네요. 보니까 뿌리가. 자, 요 정도로 이렇게 털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합식을 하려고 해요. 요렇게 해서 경산 화사방님 요렇게 해서 이제 화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제가 17,000원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여기 그 저기 나오는 거하고는 흙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농장이에요. 농장이 같은 농장은 아니네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상토였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요만큼만 털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털고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농장에서요 굉장히 신경 써서 키웠어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내년 여름에 이게 활착이 잘 돼서 이걸 잘 해놔야지만이 잘 살아요. 제가 분갈이해서 활착된 거 잘 살고 그냥 이렇게 덜 털고 한 거는요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그래도 다 털어서 이렇게 분갈이 해봅니다. 뿌리가요. 흙이 좋은 데 있어도 이렇게 노랗잖아요. 원래 스카프 뿌리가 이렇게 노래요. 근데 상토에 있는 거는 막 쩔어갖고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요 상태를 봤을 때는 내년 봄까지 요 화분에서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키워도요. 잘 자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노릇노릇하잖아요. 뿌리가. 요렇게 해서 잘 펼쳐서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요. 여기에다가 한 화분에다가 다 이렇게 합식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름표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름표 잘 저기 해서 하세요. 한 포트 심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합식을 하게 돼서 내년에 활착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따로 분리를 해서 심으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요게 박 여사님 요렇게 해서 하려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한 포트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밤 양이 자라다가 키우다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한 포트씩 이렇게 떠서 그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씻어도 돼요. 많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뿌리가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시커멓지도 않고 요런 상태로 요래 돼 있어요. 돼서 다섯 포트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합식해 주려고 합니다. 이름표 때문에 제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이런 거 깔끔하게 잘라줘도 됩니다. 한 대에 볼싸면 세 대가 올라왔어요. 한 잎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새순이 나와야 꽃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한 대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 더 올라온지 몰라요. 잎이 조금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요, 이제 100% 야생토로 해줍니다. 다른 거 섞지 않고 그대로 해줍니다. 가운데 먼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가운데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톡톡톡톡 치신 다음에 조금 더 가운데다가 더 얹어줄게요. 안쪽으로요. 살짝 미세요. 이렇게. 위로 잡아 빼 올리듯이 이렇게 잡아 따니면서 안쪽으로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바깥에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 잡아 다녀 올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조금 두면서 밀어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이제 이렇게 흙을 채줘야 돼요. 그 가운데다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저기 심기가 좀 편해요. 위로 잡아 빼면서 위에 공간에 간격을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밖에 이제 흙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는 조금 눌러줘도 됩니다. 제가 사고를 쳤어요. 이름표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요. 이 화분을 안 꽂고 돌려가지고요. 다 섞여버렸어요, 지금. 아, 불사죠? 나중에 이름표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꽃피면. 아이고, 참.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합식할 때 미리미리 이름표 잘 꽂으세요. 자, 요렇게 해서 간격은 손가락 요렇게 나갈 정도로 요렇게 해서 합니다. 이 화분이요, 다섯 포트 합식을 하는데, 화분 사이즈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 20에서 21cm 정도 됩니다. 22cm 정도 되네요. 이 큰 화분이에요, 여기 입구가.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개를 제가 합식을 합니다. 위로 잡아 요렇게 빼 올리면서요, 요렇게 살짝 눌러줘도 됩니다. 누르면서 요렇게 흔들리지 않게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해서 간격 맞춰가면서 위로 빼올리는 것도 이렇게 살짝 빼올리시면서 그 센터를 잘 맞추세요. 이거는 조금 좀 너무 깊게 묻으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그 들어오는 거를 위로 통풍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잘 이렇게 해서 다 심어졌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름표를 돌리고 한다고 제가 아주 잘 이렇게 해놓고서도 또 깜빡하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돌리기 전에 이름표를 딱딱 꽂으면서 돌려야 되는데요. 자, 분갈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 돼요. 다 털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이 줘야 됩니다. 혹시 섞어서 하실 분은요, 섞어서 하시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그 토동이드 흙 40, 야생토 50, 토동이 흙 40, 흙 10% 뭐 이렇게 섞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흙이 들어가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조금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죽은 거 이렇게 봤더니 약간 좀 흙이 섞여 있는 게 이렇게 죽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흙을 섞지 않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 저기한테 섞으실 때 만약에 토동이 흙하고 섞어서 하실 때 있죠. 야생토 70, 토동이 흙 30 이렇게 한번 섞어보세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야생토에만 한번 분갈이를 해봅니다. 어느 게 잘 되는지 이렇게 또 비교도 해보고 싶고 해서요. 이렇게 또 해서 해봅니다. 혹시 사냐초 계시는 분은 사냐초 100에다 그냥 해보세요. 이거 사냐초, 이거 70에다가 마사를 한 30 정도 섞으면 그 사냐초가 되는 거예요. 야생토에. 마사가 안 섞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사 대신에 토동이 흙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분갈이 할 때요. 참고해서 해주세요. 흙이 가벼워서 물을 주니까 조금 좀 흙이 이렇게 도망을 가서요. 마사로. 자, 중립하고 대립마사로 이렇게 조금 좀 복토를 또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요, 흙은 도망을 안 가서 좋아요. 근데 여기 바깥에 있죠? 여기 이렇게 잘 눌러서 여기 잘 맞춰주세요. 미름 물량 있으신 분들은요, 흠뻑 많이 이렇게 쳐주시고요.
또 물로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요. 요런 거는 한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쳐주시면 좋아요. 물은요, 3일 정도 매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뿌리 다 건드린 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세요. 그러면은 11일, 12일 돼요. 하루 건너뛰고 3회도 9일이잖아요. 매일 3일 좀 12일 되죠. 그 이후에는 한 보름 정도 되면은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 주셔도 될 거예요. 이 화분이 커요. 자, 이렇게 19cm인데 22, 23cm 되는 화분이고, 5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빨리 마르진 않아요. 보름 정도는 물을 많이 주는 게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요. 보름이 지나서부터는 물을 화분의 겉턱이 바짝 마르면 어느 정도 말라 들어갔을 때 줘야 뿌리가 활착이 빨리 됩니다. 그늘 식물이니까 반 그늘에 두시면서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화사방님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드려요.